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. 이달 들어서만 임원 6명이요, 자사주 11억 5천만 원 규모를 샀습니다. 삼성전자 임원들이 주식을 사들인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. 뭐 시장 흐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원들이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니까요. 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나옵니다.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. 삼성전자 DS 부분은요, 작년 반도체 매출이 32.4%나 줄면서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요. 근데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죠.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77% 성장한 1,632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7만 전자 벽에 딱 갇혔는데 이제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